씨앗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는 씨앗에 대한 답을 맞추라고 했잖아. 그냥 연포 씨앗으로 했잖아.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뜻을 물어본 거지. 이제 내가 드린 이유가 그치. 무엇이냐. 그치? 맞아. 안쓰러움도 있었던 것 같아. 지금이라는 인물이. 왜냐하면 어떤 그 시대가 주고 위치가 주는 어떤 제약들이 되게 많은 인물이고 저는 시대가 주고 위치가 주는 제약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본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그중에 제일 핵심은 자해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지훈이의 멋있는 신이에요. 지훈이의 철학이 드러난 신이죠. 피가 느끼기에 지훈이는 자유로운 영혼 같아서 제가 가장 배제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런 지훈이의 기질에 어쩔 수 없이 앵그과 엑스그처럼 자성이 이끌리듯이 그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사람 네가 처음이야. 다른 것들에서 끌리기 마련이죠.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킹게스트 월화드라마 연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